이 나무는 달기급한 나무입니다. 장미과 낙엽 관목으로 나무 가지가 활처럼 휘어진 상태에서 꽃이 줄지어 피기 때문에 마치 그 모양이 말의 갈기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뭉게구름처럼 피어나는 하얀 꽃은 설화를 연상케 하며 흰 꽃과 함께 꽃봉오리가 진주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진주화라고도 부른답니다. 잎은 어긋나게 하며 지하부와 줄기에서 많은 맹화가 나와 줄기가 옆으로 누우면서 자랍니다. 가을에 익는 갈색 털에 쌓인 열매는 보는 이로 하여금 야성미를 느끼게 해주고 꽃과 함께 장식용 소재로 이용하고 특히 꽃이 피었을 때에는 꽃꽂이용 소재로 인기가 대단히 높습니다. 번식 방법으로는 종자를 파종하거나 꺾꽂이가 가능합니다.